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실리는 종목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펜오션입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해운주에 대한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벌크 선사인 펜오션의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에서는 현재 HMM을 팔고 펜오션을 담아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싣는 이 HMM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된 상황인데요. 특히나 운임료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증권 측에서는 펜오션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다시 한번 34% 올리면서 9,000원대까지 올려 잡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석탄 등과 같은 원자재 수요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펜오션에 관련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부지를 테일러시로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중에 소식으로 함께 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 마감 후에 삼성 측에서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70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어제 KB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73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15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셀트리온은 장전에 한 가지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의 유럽 정식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좋지 않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일단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주가가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머크사가 최근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발표한 이후에 이 셀트리온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메이드인데요. 이 미르포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2거래일간 37%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게임이 흥행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가상화폐를 체크를 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루 24시간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간 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은 최대 45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저임금 국가의 이용자를 유입하기에는 충분한 당근이다라고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서버 수가 100개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